자연식으로 좀 먹어보고 일상 운동이랑 명상하는 법, 현미밥, 잡곡 이럴 때 많이 섭취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좀 느긋하고 꼭꼭 씹어 먹는 기본적인 거라도 지키고 싶어요. 배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배려해주고 직원들에게도 배려해주고 가족이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어머님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구나 하시게. 애들과 함께 썰매 타기로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